그와 리르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동네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Thank you.
인생문. 인생문은 동명 사찰 명상이 지금은 실산동에서 명장로로 넘어가는 고개에 세운 동명성 이나무너 이름이 19세기에 박혀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명성은 동네의 관청 건물을 자든 성으로 지금의 동네에는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에 쌓아졌고 인지내란 때 많이 허물어졌다. 1731년 영조 7년에 동네부사 정언섭이 나라의 가문인 동네의 중요성을 알고 이전보다 신속하게 쌓았는데 둘레가 약 3.8km, 높이가 약 5.1km였다. 동명성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허물어진 후 1979년부터 다시 쌓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동네의 인생문은 동명성 성문 6개 중 하나로 문의에는 누가 강칸 문 앞에는 성물을 보기 위한 옹성이 문 안에는 역한의 수직소 성물을 지킨 군인들이 쉬며 자는 등 건물이 각각 있으나 일제강점기 없어지면서 추정된다. 2005년 지금의 자리에 다시 세워졌으나 2015년 고 비가 내리던 날 주변 성벽 일부 무너져 뜯고 쌓아질 때 뜯겨져 2018년에 다시 세워졌다. 인생문 얽힌 천수 중 하나는 임진왜란 때 이문 없었으나 지금 인생문 쪽으로 비난을 간 사람은 목숨을 건져 사람을 살린 문이라는 뜻에서 유래된다. 그거 잘하면 되잖아.